깜짝이야, 이씨. 방금 뭐지? 에? 뭐야? 으야. 몇몇 콘텐츠는 모든 영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공포, 요소, 중요적인 장면, 정신, 건강 및 자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왜 이런 경고 메시지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까? 자, 이번에 해볼 게임 Midnight Scenes A Safe Plac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의 공포 게임입니다. 선행형 방식의 게임이고 도트 그래픽이어서 옆에서 좀 진드건이 지켜보기 좋은 시네마틱형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게임 스타트. 어? 안녕하세요. 필라너 23세. 그의 방은 바깥 세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이자 요새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에피소드에서 그의 새로운 삶은 끔찍한 악몽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것이며, 이는 그를 의도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불을 끄고 이 으스스한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공포의 세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Midnight Scene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위기 있다. 숨소리 리얼인데? 어? 꿈이야? 어머, 문이 완전히 잠겨있어. 빌어먹을 악몽. 필. 날짜 모름. 오전 9시 20분. 어? 누를 수 있어요. 건강하긴 글렀어. 등록된 활동 없음. 이번 달 12걸음. 나랑 뭐 비슷한데? 응. 나 부엌 갈 때 빼고는 걸을 일이 없어. 난 30일 동안 방 안에서 살고 있다. 30일.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던 순간이 기억난다.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고 얼어붙었다. 엄청난 공포감이 날 압도했다. 문을 잠그고 침대 시트 밑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날부터 난 믿음직스럽고 예의 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아들 필이 아닌 부모님의 집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듯이 난 가족에게 부끄러운 존재다. 이거 부모가 문제라니까? 어? 왜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해? 창문을 다 신문지로 가려놨네? 그래,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오,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네요. 여기가 문 쪽이고 서랍으로 막아놨어요. X자 돼 있는 거는 아마 스케이트보드지 않나 싶은데, 원래 레저 스포츠 이런 것도 좋아했었나 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이고, 야 개새끼. 아니야,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림자가 계속 날 괴롭힌다. 날 계속해서 괴롭히는 저 얼굴 없는 악몽. 얼굴 있는데? 도대체 내게 뭘 원하는 거지? 내 정신 상태는 지금 위태롭다. 난 지금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시킬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내 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먹기, 싸기, 데우기, 이웃을 엿보기? 일단 먹어야 싸겠죠? 먹자. 먹는 건 어떻게 먹어? 어디서 먹어? 아이고 배고파. 배고파. 아침을 먹자. 일단 밥부터 먹자. 할 수 있는 거 침대, 선반, TV, 쓰레기통, 옷장. 이건 피자 그 상자인가요? 피자 박스? 이거는 망원경, 창문, 히터가 있네요. 몸을 데울 때 쓰는 건가? 카드보드 박스. 일단 밥부터 먹자. 움직일 수 있어요. 클릭하는 곳으로. 뭐 밥을 어떻게 먹냐 이거지.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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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아 여기 있어. 아 옷장에 식료품이 있네. 오늘은 뭘 먹을까? 이게 뭐야? 아유 야 똥통이야. 여기에다가 볼일을 보나 봐. 아 이게 소변이야? 와씨. 진짜 여기에서 갇혀 사는구나. 화장실도 안 가는구나. 밥부터 먹자. 쿠킹 팟. 일단 뭘 먹을지 골라야 해. 토마토 스프와 야끼소바. 야끼소바 컵라면. 그리고 콘 비프. 일단 토마토 스프가 3개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 먹자. 좋아. 이제 데우기만 하면 돼. 아 너무 삶이 슬프다. 야 환기는 하고 사는 거니? 뭐야 한 입 먹고 끝이야? 송식가네 친구. 이거 불안해할 때 하는 초기 증상 아니에요? 이러는 거? 오줌 싸기. 먹었으니까 이제 비워야지. 방광이 터질 것 같아. 옷장에 빈병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빈병은 다행히도 많이 있었어. 아니 근데 먹는 거랑 싸는 걸 같이 두면 어떡해. 아무리 밀봉돼 있었다지만 그 여기 있는 그 똥기운이 여기 다 묻었을 텐데. 이거면 충분해. 어떻게 싸? 으악 씨. 생각보다 아 시원하다. 병은 옷장에 다시 넣자. 생각보다 한번 배출하는 그 소변의 양이 꽤 많은 거 아세요? 한번 딱 이 정도 한 병 다 채워질걸? 한놈 두식에 석삼 너구리 오징어 병 다섯 개에 오줌이 가득 찼어.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때가 된 거 같아. 쓰레기통? 어떻게 버려? 아 던져야 돼? 아 다행히도 바로 아래쪽에 쓰레기통이 있네. 병을 그냥 던질 순 없어. 쓰레기통에 조심스럽게 넣으려면 쓰레기봉투와 줄이 필요해. 쓰레기봉투. 이거 쓰레기봉투 아니야? 일단 병부터 버려야 해. 여기 이건가? 열쇠? 일단 줄이 있다. 낚싯줄. 아버지와 함께 낚시여행을 하고 가지고 온 기념품이야. 확실히 히키코모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가족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었나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애니콘 2019 그때 정말 좋았지. 코스프레 대회에서 6위를 했어. 아 애니콘 2018 코스프레 처음 했었지. 뒤로 어때? 아 뭐야 잘됐네요. 이제 병을 담을 가방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완전히 번역 파일을 입힌 게 아니라 영어 파일을 이제 번역기로 돌리는 거라서 조금 늦거나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병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이미 낚싯줄이 있으니 가방만 찾으면 돼. 담을 가방. 쓰레기통?
아 뭐야? 아 그 아씨 쓰레기통 안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꺼냈어. 병을 담을 가방. 이제 필요한 모든 걸 갖췄어. 이제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 이거를 조합? 이렇게. 어 가득 찬 비닐봉지. 이제 병이 깨질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자.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용하나요? 아니면 그냥 클릭을 해볼까요? 어 드래그해서 사용할 수 있나봐요. 그렇네. 좋아 해보자.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어 바람이 좀 부는데? 어 아이고! 하필이면 바람이 불어버리다니. 당기면 안 되지 않을까? 아!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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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꽤 많이 잘렸네. 아씨 낚싯줄에 손이 베었어. 피가 너무 많이 나.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급으로 끔찍해. 그건 아니야. 에? 기절을 한다고? 어머니인가? 필립, 네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은 거니? 별일 없어? 배고프지 얘야. 널 위해 팬케이크를 구워왔어. 시럽과 버터도 넣었단다. 맛있게 먹으렴. 필립? 얘야, 방에 갇혀 지낸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어. 정말 네가 보고 싶어. 아버진 인내심을 점점 잃고 있어. 이번 한 번만 나와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니 부탁이에요. 매번 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 알겠어. 팬케이크는 문 앞에 놓고 갈게.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먹어줘. 음식 좀 그만 가져와요. 이건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 안에 이미 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나쁜 엄마인가요? 드디어 갔네. 좋아, 출혈이 더 나기 전에 이 양말로 응급처치를 하자. 와 진짜 미치겠네. 얘 진짜 괜찮은 거 맞냐? 두 번밖에 안 신었어. 아니 한 번이라도 신은 건데. 다음부터 쓰레기 봉투를 창문 밖으로 버릴 때 장갑을 끼고 해야겠어. 아니 그래서 쓰레기는 버렸어요?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내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 어머니에게 이곳이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싶어. 하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어. 뽀뽀. 뭐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이웃을 엿보기. 몸을 따뜻하게 해보자. 너무 추워. 방을 따뜻하게 하자. 생각해보니까 지금 겨울이구나. 아까 눈이 엄청 쌓여있었잖아, 그지? 라이터를 어디다 뒀더라? 분명 방 어딘가에 있을텐데. 선반? 어? 찾았다. 한 번에 찾았어. 이게 왜 냄비 안에 있었던 거지? 라이터를 히터로 사용. 오호! 자동식이 아닌가 봐. 가스가 나올 때 불을 싹 붙여야 되나봐요. 아, 훨씬 낫네. 아, 왜 이렇게 하품을 정 떨어지게 하지, 아까부터? 이웃을 엿보기. 이웃을 엿보기는 뭐야, 도대체?
이웃을 엿보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뭘 어쩔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얼마인데. 야, 여기 컴퓨터도 있네. 야, 젠존재나 해. 외로움을 달랠 방법이 많지 않거든. 아니, 난 뭔가 얘가 히키코모리가 된 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인생 실패자인가? 아, 왜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거지? 짐버스는 얼마나 운전을 하길래 매일 주유를 하는 걸까? 쭉 볼 수 있네요. 뭐야 저게? 에? 뭘 먹고 있는 거지 까마귀들이? 강아지가 쉿쌌다. 여기는 마트인 것 같고. 뭘 하는지 안 들려. 어? 뭐야? 포터보이는 무신론자야. 아담스 신부님이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포터보이니 무신론자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아, 선교하고 있었구나. 신부님이구나. 에? 아이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바람이 심한가 봐요. 이게 뭐야? 하, 노엘. 뭐야, 그냥 스토커잖아. 주인공아,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 브라이언도 보이네. 저 멍청한 자식, 넌 노예를 가질 수 없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그녀를 내버려둬. 그녀가 바쁜 거 안 보여? 야이씨, 주인공이 정상이 아닌데? 어? 방, 어? 방 피자고 뭐야? 아까 포터 부인이랑 신부님 있던 자리 아니야 저기? 뭐지? 저 여자의 이름은 노엘 하야시. 이 마을에서 날 좋아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속으론 싫어하지만 겉으로만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난 방학 동안 노엘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며 돈을 벌곤 했다. 그때가 정말 그립다. 아니, 뭔가 사연이 있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과거에는 뭔가 활발했잖아, 그지? 요즘은 노엘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몰래 집 앞으로 와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난 분명 죽었을 것이다. 아, 노엘. 넌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진짜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게 노엘일까? 과연? 나에겐 매일매일이 똑같이 흘러간다. 자고, 먹고, TV 보고. 그나마 이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 날은 운이 좋은 날이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노엘, 안녕 필? 어? 하트까지 날려준다고? 데이트할 준비 됐니? 오늘 밤에 무슨 영화 볼까? 노엘은 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며칠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영화를 같이 보는 영화 데이트를 하자고 했다. 우린 함께 공포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오늘은 덜 무서운 영화를 보고 싶네. 킬앤 렛킬이라는 영화 어때? 좋아, 난 로맨스를 좋아하잖아. 이게 로맨스라고요? 여름 축제 때문에 술 취한 청소년들로 가득한 호수마을. 아직까진 평화롭네. 오늘은 기분이 어때? 너랑 대화하니 좀 나아졌어. 넌 내 유일한 친구야. 바보같이 굴지 마. 자기야, 창고에 불 켜놨어? 개자식들 또 정원에 몰래 들어왔나봐. 돈 좀 내줘야겠어. 몇 시간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아서 걱정했잖아.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잤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 상담사를 소개해 주지 않아도 돼? 그녀는 정말 대단해. 내 우울증을 고쳐줬어. 아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해. 너랑 대화가 잘 통할 거야. 생각 좀 해볼게. 거기 아무도 없나요? 이제 깜놀 타임이야. 아 그런 걸 알려주면 어떡해. 아마 고양이가 나오겠지. 아우 이따위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러면 진짜 그 뭐야 춘식이가 나와도 놀래 임마. 역시나 너무 뻔하다니까. 예금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봐. 아 스포가 아니라 예상이었어? 와 진짜 공포영화 매니아였나보다. 요즘 일은 어때? 너도 알다시피 가게가 엄청 바빠. 추워서 그런가? 주문이 끊이질 않아. 너도 일을 해봐서 알잖아. 아무도 없어 여보. 내가 깜빡하고 불을 켜놨었나봐. 아 그건 그렇고 너에게 말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올해 애니콘 티켓을 벌써 판매하고 있어. 조금 크다. 저 사람 죽겠네. 어. 아, 살인마 귀엽게 생겼네. 애니콘에 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 이상할 것 같아. 항상 네가 내 코스프레 파트너였잖아. 부탁이야 나만 두고 가지마. 제발 찌질한 모습 처리치워. 에이 그래도 애니콘인데 가야지. 전통을 깰 순 없어.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혼자 가게 돼서 미안해. 너 혼자 보내서 미안해. 인 것 같아요. 우린 코스튬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했잖아. 가려고 코스튬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다시는 너와 애니콘을 함께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 아니야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지금 노엘이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실존하는 인물인 것 같은데? 난 지금까지 계속 아니 이런 애한테 이렇게 참신한이 아니라 참한 여자애가 있다고? 이러면서 계속 의문의 씨앗을 버리지 못했었는데 과거에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야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넌 극복할 수 있어. 이제 그만 자러 가야 할 것 같아. 내일 가게에 늦게 출근하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그럼 안녕. 잘 자, 따봉. 나도 너랑 같이 애니콘에 가고 싶어, 노엘. 매 순간 이 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내가 그녀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줬던 시절이 있었다. 네가 불러서 달려왔어. 무슨 일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무 싫어. 누굴 말하는 거야? 우리 아빠 말이야.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가 초콜릿 자두 케이크를 구우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케이크 7조각을 구워놓은 상태였고 8번째 조각도 굽고 계셨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니 뿅... 우리 엄마는 우울할 때 케이크를 굽는 습관이 있으셔. 오늘 아침에 아빠가 모든 걸 이야기했어. 아빠는 자기가 가르치는 같은 반 학생과 바람을... 오마이갓! 그녀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대. 젠장 정말 유감이야 노엘. 우린 버림받았어. 젠장 완전 쓰레기네. 이봐 그거 알아?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없는 게 나. 하야시 가문의 여성들은 진정한 전사잖아. 그가 없어도 된다고. 네 어머니는 모처럼 강인한 사람이야. 하필 비유가 왜 또 못이야. 그리고 넌 애니콘에서 코스프레 상을 두 번이나 받았잖아. 너의 힘을 보여줘! 필 그만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 하지만 고마워. 날 위해 노력해줘서. 와 또라이끼리 잘 만났네. 그래 둘이 좋은 사랑해라.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어? 잘 맞는 여자랑도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어. 생각해보면 딱 한 달이잖아 그지? 잘 지내다가 근 한 달 만에 갑자기 이런 생활을 시작했다? 확실히 뭐가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부모님 집에서 가구처럼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야. 적어도 음식은 내 돈으로 살 수 있어서 기생충이 되었다는 느낌은 덜해.
돈을 모아둔 게 있었나봐요. 그러고 보니 음식이 이제 없네. 온라인으로 음식을 구매하기. 아니 그 뭐야 토마토 스프랑 통조림들 많이 있었잖아. 왜? 아 그걸 이미 다 먹고 시간이 지난 후인가? 주문하면 노엘이 오늘 오후에 갖다 줄 거야. 아 노엘한테 시키고 노엘이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와 진짜 노엘도 고생이다. 너무 그녀를 부려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녀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기분이 정말 좋아. 이건 뭐지? 하트 에센스? 이게 뭘까요? 명상 프로그램인가? 이곳에 당신의 고민을 적어 훌훌 털어버리세요. 여자친구가 날 떠나려고 해. 그 멍청한 털 녀석이 응아? 하? 일시정지하고 보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 종양이라도 있는 걸까? 내일 논문을 발표해야 해. 너무 긴장돼. 갑자기 무슨 논문? 집에서만 있으면서? 자정 이후에 야식을 먹었는데 이러다 그렘린이 되는 거 아니야? 쓰잘데기 없는 거네요. 이건 뭐지? 하야시 그로서리스 온라인. 하야시! 여기가 배경이 일본인가봐. 필의 쇼핑 목록. I don't need to add anything else. 아 여기서 더 추가할 필요가 없대. 일본이 아니라 일본계 서양인인 거야? 난 토종 한국인이어서 그런 거 잘 몰라요. 구매하기. 어? 뭘? 어? 등록된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고가 부족하여 거래가 거부되었다고? 내 카드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빠가 끊었나? 어? 정지됐다고? 아버지가 카드를 정지시킨 것 같아.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쓰레기통. 내 인생처럼 텅 비었네. 지금은 검색할 필요 없어. 아 이거 서치 엔진이구나. 와카메일. 음경 확대 수술을 받으세요. 열어보지 않을 거야. 왜? 너 커? 너 자신 있어? 부럽다. 난 좀 보고 싶은데. 겨울이 다가왔어. 나도 정말 하고 싶어.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필에게. 미들 야드 팀은 올해도 네가 스키브의 일원이 되었으면 해.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답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게. 지난 3년 동안 스키브원으로서 활동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 그러네. 야 스키도 탔었었네. 교육생들과 직원들은 네가 정말 그리울 거야. 항상 잘 되길 바랄게. 밥 넬슨 교육 프로그램 관리자. 미들 야드 스키 리조트 워싱턴 주 스포겐. 마지막으로 연락한다. 이메일을 세 번이나 보내는데 왜 자꾸 씹는 거야. 너무 화나서 마지막으로 이메일 보낸다. 학기가 시작됐는데 왜 나오지 않는 거야. 팀 프로젝트 파트너를 난 이제 어디서 구해야 해. 돈도 없는데 너 때문에 장학금도 못 받게 생겼네. 신발 진짜 너무한다. 미안했어요. 나 갑자기 잠수 탄 거구나. 아 레지티 뉴스. 시민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참된 뉴스. 거대한 소행성이 10년 안에 지구의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가 거대한 천체 충돌로 인해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꼭 그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천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나나나는 지구와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연구팀 리더인 레플러 박사는 확신하였습니다. 인류는 결국 멸망할까요? 우리 손주들이 지구의 마지막 주민이 될까요? 지금 구독하고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이게 어떻게 뉴스야 이 시봉. 그래서 어떻게 뒤로 가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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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파이퍼! 깜짝이야. 여동생인가? 뭐지? 거기 누구 있나요? 아! 필의 유령인가? 오빠가 그 방에서 자곤 했는데 한 달 전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이후로 소식이 없었거든요. 죽은 줄 알았어요. 음악 소리가 거슬리면 직접 와서 볼륨을 낮추던가.
아이 꼬맹이가. 하이퍼 내 여동생이다. 그녀는 삶을 덜 지루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그녀는 강해져 있고 살 수 있을 거야. 아빠 하이퍼 죽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야 얘가 아버지구나. 담배 좀 피워야겠어. 누가 살고 죽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란다 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신단다. 아 뭐 미숙아로 태어난 건가? 이게 네아의 파이퍼. 여기서 나가면 항상 내가 네 곁에 있어줄게.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이런 말까지 할 줄 아는 애였단 말이야? 그렇게 파이퍼는 살아남았고 난 든든한 오빠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는 내가 파이퍼의 슈퍼히어로가 되어 항상 파이퍼 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이퍼는 까칠한 아이가 되었고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당했다. 난 슈퍼히어로처럼 그녀를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다. 지금은 그녀를 지켜주긴커녕 이 방을 나갈 힘조차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그리고 지금은 파이퍼의 부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 천장에 먼지가 떨어질 정도면 얼마나 크게 틀은 거야. 아우 시끄러. 뭐야? 무너졌어? 필. 날짜 모름. 오후 2시 45분. 뭐야 또. 이젠 대답도 안 하는 거야? 귀 먹었어? 난 너와 네 여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어. 그 대가로 난 뭘 얻게 된 거지? 문제아와 게으름뱅이만 키웠네. 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아들아. 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네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잖니? 넌 그걸 먹지도 않고 이곳에 썩게 놔두지. 개미들만 놓았네. 더 이상 못 참겠어. 과감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 같아. 음식에 설사약을 넣은 것처럼요? 은행 계좌를 해지한 것처럼요? 어머니에게 감사해. 네 어머니가 날 말리지 않았다면 진작에 널 내 손으로 끌고 나왔을 거야. 과감한 조치라고? 이런 세상에. 공황 발작일 뿐이야. 진정하자. 하, 괜찮아졌어. 아버지. 빌어먹을 아버지. 자식을 혼내는 게 스포츠라면 아마 아버지는 무적의 챔피언이 될 것이다. 파이퍼와 내가 우리 가문의 위대한 성공의 역사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증조할아버지는 토목 사업을 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가 되셨다. 뭐? 아 누르라고? Great Grandfather!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회사를 물려받았고 그 역시 이 마을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하지만 아버진. 아버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 회사를 말아먹어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굴며 살아간다. 딱 정말 전형적인 빌어먹을 아버지 상이네. 당신의 수면시간 10시간. 배터리가 가득 찼습니다. 3도. 화씨 3도네. 영하 16도야? 엄청 춥다. 푹 잔 것 같아. 조아필, 심호흡 한번 하고 아침 일관하자. 으똥. 으아 이 씨대로. 불 켜고. 와 씨.
아니 똥통을 옆에다가 두고 밥을 먹는다고? 노엘이 또 갖다 줬어? 그래서 엄마가 준 음식을 안 먹었었나봐.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설사약을 넣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 대지도 않았나봐요. 좋은 저녁이야.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제설기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 이제 영화 볼 시간이야. 그거 알아? 60년대 명작 우주 약탈자가 곧 필름에 나왔대. 이 영화 보는 거 어때? 더 이상 영화를 볼 수 없어. 구독권이 없거든. 아버지가 은행 계좌를 해지하셨어. 네 동의 없이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거야? 내게 말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계좌를 해지해버렸어. 헐. 걱정하지 마. 친구나 가족에게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거든. 와, 씨, 노엘. 와, 천사가 하필 이런 남자한테. 아이고. 초대했어. 조락박이. 스페이스 리 레베이저? 저 어떻게 읽어요? 라바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해줄게. 내 생각엔 브라이언이 내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일하러 가는데 브라이언이 드디어 내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 필 왜 대답이 없어? 아 얘는 얘한테 아무 감정이 없나봐.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헌신적이라고?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주인공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이 없나봐요. 얘 말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난 일을 하러 가야 되니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어. 땀이 갑자기 싹 식어버렸어. 왜 거절하지 않았어? 브라이언한테 별 관심 없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최근에 브라이언과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털털하고 재밌고 영리하고 귀엽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아, 거절한 게 아니었어? 거절한 건 줄 알았더니. 진호가 이상해. 지구가 위험에 처하고 말 거야. 네가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 생각해.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망치는 건 아니겠지?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지구를 파괴하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무고하다고? 넌 화성을 향해 무기를 발사했고 내 부하들을 죽였어. 네 잘못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벌을 받게 될 거야. 지구에도 군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우리 상대가 될까? 우린 레이저 무기를 사용한다고. 이런 개자식들. 영상과 픽션이라 다행이네. 그건 그렇고 어제 온라인으로 음식을 구매하지 않았던데 은행 계좌 때문이야? 아니 근데 음식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음식 뭐 먹은 거야? 음식 없다며. 내가 어머니에게 얘기해볼게. 나중에 돈을 갚는다고 하면 음식을 주실 거야. 포터부인도 말일에 돈을 한 번에 지불하거든. 짐이 돼서 미안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착한데? 또 그런 말 한다. 넌 짐이 아니야. 넌 똑똑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야. 그게 다야. 넌 내 수호천사야. 이거 너무 여지 주는 거 아닌가? 지금 노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기대심 만들게. 그러다가 나중에 막 브라이언이랑 사귀게 되면은 더 상처 줄 거 아니야. 어렵다. 어려워. 오, 뭐임? 뭐임? 악몽, 악몽. 창문은 닫혀 있어요. 그만해! 도대체 내게 뭘 원하는 거야? 계속 매일매일 악몽을 꾸나봐. 젠장. 내 TV를 켜놓고 잤나? 아
아직도 하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이 오티즈와 함께하는 모닝쇼. 이런 노폭풍을 1964년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외출할 때는 따뜻한 옷을 입으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방송되는 실비아 가드너가 각본한 감독을 맡은 영화 Midnight Scenes입니다. 몸에 춤에서 로렌스는 도련변이 외계 개미떼가 자신의 집을 침입한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끔찍한 스토리네요. 폭풍이 얼마나 심한지 확인해볼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얘는 맨날 쉬싸고 더 튀네. 저 강아지는 맨날 오줌만 싸네. 이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다니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열어서 밖에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스코프를? 아 뭐야 귀여워. 루돌프 코스프레인가봐. 아 깜짝이야 이씨. 아 깜짝아. 심장 터질 뻔했네. 어? 종? 이런 모금액이 저 종탑을 수리하는데 사용되겠구만. 한파가 결국 마을 전체를 휩쓸겠네. 아이고 종이 떨어졌어? 위쪽을 볼 순 없는 건가? 어떡하노. 야 표지판에 있는 글자들도 다 떨어졌네. 대가리는 날아간 채로 그대로 녹았군요. 어? 브라이언? 저 뻔뻔한 쥐새끼. 뭐가 뻔뻔해? 너보다는 괜찮은 남자 아닐까? 어, 또 만났다. 또 나타났구나, 스토커 브라이언. 이런 우연이 있나? 노엘이 출근할 때만 되면 나타나. 네? 아, 창문으로 보고 있었구나. 보다가 이제 노엘이 나올 때 타이밍 맞춰서 딱 나와서 인사하고. 절 내버려둬요. 아버진 제 인생을 망쳤어요. 뭐지? 네가 뭔데 언성을 높이는 거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어. 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전 아버지가 싫어요. 옆방으로 갔네요. 노래 바로 틀어버리는 거 봐. 제이코, 우리가 못난 부모인 건가? 두 아이 모두 우리를 싫어해. 심지어 우리를 보려고 하지도 않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니지. 걱정하지 마. 저 배은망덕한 놈들의 버릇을 뜯어고칠 방법을 찾아낼게. 우리에게 저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있는 게 분명해. 우린 부모로서 그렇게 못난 행동을 하지 않았어. 지금 말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머니는 되게 착하신 것 같은데.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믿음을 가져. 모든 게 잘 될 거야. 파이퍼 대화하기. 야 노래 꺼!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야 파이퍼, 내 말 들려? 파이퍼 괜찮아? 어? 근데 대화를 나눈다고? 아 드디어 말을 하기로 했나 보네.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 내버려둬. 신경 쓰지 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제이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제이크가 누구야? 제이크? 제이크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물론 오빠처럼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서 문을 잠그는 방법이 있지. 제이크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갑자기 전 여친이 남한다 다시 만나고 있대. 이게 모두 부모님 때문이야. 제이크와 나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아버지가 제이크의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그를 겁주었어. 헐. 아 이건 선 너무 넘었는데? 아버님이? 아버지는 정말 너무 아셔.
내가 창피를 당한 걸 오히려 좋아하셨어. 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으셨고. 아, 어머니도 문제가 있네. 아빠가 옷 나가면은 엄마가 붙잡아줘야 되는데 엄마도 별 생각이 없나 봐. 그냥 모든 걸 끝장내고 싶어. 오빠라도 날 도와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외로웠던 적은 없어. 파이퍼 나... 아니! 연 먹어! 오빠도 그냥 쓰레기야! 고마워 히히. 엿 받았다. 하... 정말 미안해 파이퍼. 어? 정말?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이게 대체 뭐지? 이게 뭐지? 누가 날 초대한 건가?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누가 날 초대한 건가?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영단어를 찾아서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L L과 Y가 붙어있는 게... 이 단어를 다 찾아야 되는 건가? 근데 L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나봐. A G 없는데? 프로스페로. 어? 여기 있다. 프로스페로. 어? 오, 로그인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너무 개뜬금없는데? 퍼즐릭 인페르노. 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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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얘가 아닌가? 어허? 히히 오홍 아항 됐어. 야 누군데? 왜 울어? 이빨 왜 딱 빠져? 이빨을 열심히 잘 닦으라는 교훈을 주는 그걸 깜짝이야 씨. 꿈꾼 거야 또? 필 날짜 모름 오후 9시 30분 밤에 일어난 건 처음인 거 같은데? 그지? 또 다른 악몽이야. 대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림자가 내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계속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젠장 뇌가 녹아내릴 것 같아. 전화가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네. 영하 19도. 벌써 밤인가? 상관없어. 하, 배고파. 음식이 다 떨어졌어. 내일 노엘이 음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난 죽고 말 거야. 얼어 죽을 것 같아. 한 판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방을 따뜻하게 해야겠어. 아, 훨씬 낫. 아, 제발. 기름이 다 떨어졌어. 어? 이게 뭐지? 쪽지잖아. 누가 준 쪽지야? 미안해, 오빠. 그럴 의도는 없었어. 오빠는 쓰레기가 아니야. 그냥 너무 외롭고 힘들어. 난 오빠를 사랑해. 파이퍼.
파이퍼에게 고맙다고 하기. 파이퍼, 사과 쪽지 고마워. 이 집에 사는 게 짜증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항상 널 응원하고 있어. 힘내, 알겠지? 알겠어, 필의 유령아.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 부르지 마. 굿나잇. 이제 뭘 하는 게 좋을까? 뭐야? 불까지 나간 거야, 지금? 노야! 손전등 어딨어, 로즈? 전원이 내려갔나 보네. 정전인 것 같아. 정전인 것 같은데 왜 컴퓨터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마을 전체가 정전인가? 마을이 깜깜해. 이 마을에 발전소는 지어진 지 엄청 오래됐어. 그래서 한파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 이런 날씨에 주유를 하고 있네. 팀은 정말 대단해. 이 정도 날씨면 전기도 얼어붙는 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삼동아! 내가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지 말랬지. 기묘한 불빛이 나오고 있네. 아, 깜짝이야, 이씨. 방금 뭐지? 에? 뭐야? 아니, 또 악몽이야? 에이, 이거 진짜 정신병 걸리겠다. 진짜 정신병 걸리겠는데, 이 정도면? 나 같아도 미치겠다. 아니오엘? 이거 뭐야? 아니오엘르. 수요일. 아니오엘르가 아니라, 노엘이잖아! 번역 무슨 일이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밝아 보이네. 엥? 아, 여드름이 났구나. 생일인데 가족 다 어디 갔어? Happy birthday. 봉투 같은데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따뜻하니 좋네. 커피와 컵케이크 그리고 편지가 전부야? 오렌지 주스. 난 펄프가 들어있지 않은 오렌지 음료를 좋아해. 펄프가 뭐야? 초콜릿 컵케이크 너무 맛있어요. 네 생일을 어떻게 깜빡할 수 있겠니?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구웠어. 허, 직접 만드신 거구나. 오, 감동인데. 엄마는 정말 최고예요. 움쥬? 얘야,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혹시 얼굴에 주름이 생겼나요? 한 살 더 먹었는데 급여를 올려주실 거예요? 돈 중요하지. 좋은 시도였어. 아, 하지만 아직 넌 배울 게 많단다, 얘야. 오후에 쉬면서 친구들과 함께 생일을 즐기렴. 아, 그리고 봉투 잊지 말고.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막 1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브라이언. 안녕, 노엘. 어떻게? 썸남, 생일 축하해. 브라이언, 기억하고 있었구나. 고마워. 축하해주는 건 내가 처음이지? 그렇다고 해줘. 물론이지. 주인공 어쨌어? 일 끝나고 나랑 같이 놀래?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정말로? 그래, 같이 놀자. 하지만 먼저 필에게 가봐야 해. 필이 음식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너도 같이 갈래? 와 이건 좀 얘가 진짜 너무 눈치가 없는데 그냥? 아 아니 괜찮아. 필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알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알겠지? 오케이 좋은 하루 보내. 아니 하트까지? 브라이언 정말 귀엽네. 얘도 완전 빠졌나봐. 필 연락 안하나?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지? 소름 끼쳐. 뭐야 이게? 호인? 이쪽으론 더 갈 수가 없네요? 브라이언네. 저녁에 브라이언과 함께 생일을 즐길 수 있다니 기대돼. 브라이언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기에다가 그 인형 넣어주자. 예. 인디 개발자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 목사님. 좋은 아침이야 노엘. 만나서 반가워. 좋은 아침이에요 아담스 신부님. 출근하는 거야? 네 겨울에는 정말 바빠요. 온라인 주문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구나. 네 어머니는 네가 있어서 정말 좋으시겠어. 반면에 주님과 난 요즘 일이 거의 없단다. 요즘 같은 한파에 사람들이 집 밖을 나오려고 하지 않거든. 유령 도시 같지 않나요? 이번 일요일에 미사에 올 수 있니? 오랜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설교를 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전 딱히 종교를 믿지 않아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한테 말할게요. 엄마는 어렸을 때 교회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게 엄청 즐거우셨대요. 그렇구나. 아 그리고 친구 필도 데려오렴. 몇 주 동안 농구장에서 그를 보지 못했거든. 아 필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유감이네. 언제 한번 라노 가족에게 인사하러 가야겠구나. 그럼 이만 가보렴 노엘. 만나서 반가웠어. 어머니께 안부 전해줘. 뭐야? 아니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필 어떡하냐. 얘가 점점 그냥 스토커가 돼버리네. 자 일하러 가볼까? 코파의 체리 주스를 다시 판매하는 건가? 방금 도착했어. 몇 시간 더 일을 해야 돼. 여기가 어머니의 마트인가 봐요. 어? 이게 뭐야? 이런 사과에 벌레가 있네. 엄마가 엄청 싫어할 거야. 오늘은 월급날이야. 계속 캐셔에서 돈 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월급날이라고? 엄마다. 선물 고마워요 엄마. 올해 애니콘에 갈 생각이 너무 설레요. 함께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티켓 두 장이 생겼잖아. 아 애니콘 티켓이었구나. 필이 과연 너랑 애니콘을 함께 갈 수 있을까? 필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 남자애는 어때? 브라이언이라고 했나? 둘이 많은 시간을 보내더만. 브라이언이랑 같이 가도 되나요? 엄만 그를 잘 모르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애랑 여행 가는 거 괜찮겠어요? 브라이언 알고 있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브라이언의 부모님과 친구였거든. 게다가 난 널 믿어. 그거면 충분해. 콰, 참된 부모로고. 고마워요. 오케이, I might ask him. 좋아요, 그에게 물어볼게요. 아 맞다 엄마. 응? 필 있잖아요. 부모님이 은행 계좌를 해지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 없대요. 안 돼. 우린 남에게 외상을 하진 않아. 하지만 엄마, 필에겐 가족이 있어. 가족들이 그를 잘 돌봐줄 거야. 우린 포터 부인한테 외상을 해주잖아요. 필의 부모님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아요. 필의 부모님은 겉모습에만 신경을 써요. 필의 건강엔 관심이 없다고요. 그리고 포터 부인한테 외상해주잖아요. 그녀에겐 가족이 없어. 필이랑은 다르지. 부탁이에요 엄마. 그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만해. 필에게 음식을 줄 수 없어. 네 돈을 써서 필에게 음식을 주는 건 상관없으니 그렇게 하든가. 하... 알겠어요. 이제 옷 갈아입어. 해야 할 일이 있어.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아니오엘르가 좀 너무 오지랖이긴 해요.
사겨줄 것도 아니면서. 광고가 있네? 고양이 실종 전단지야? 스파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까마귀 두 마리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병원비가 부족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원금을 기부해주세요. 세상에. 왼쪽으로 가봐야지. 더 안 가져지네요. 갑자기 덜렁다크 찍는 느낌. 어? 이게 뭔지 알고 싶지 않아. 에? 왜 눈에 붉은색 기운이 있는 거죠? 제문진 컬렉션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좋아, 조심하자. 필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다가 라너 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라너가 그 필의 아버님 말하는 건가? 가방은 바닥에 두고 가면 될 것 같아. 이 보라색 기운 뭐야? 가방이 여기 있다고 알려줘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추위 때문에 병이 깨지고 말 거야. 필의 주위를 끌 방법을 찾아야 해. 아, 이때 돌을 던지는 거구나. 돌 안 던졌으면 뒤로 돌아가야겠네? 핫! 하이. 어? 얘는 소나트 날렸는데 씹고 갔어. 넌 정말 최고야. 너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고마워하지 마. 넌 내게 10만 원을 빚졌어. 초코방 공짜야. 내 생일 기념으로 넣어놨어.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방에선 달력을 확인할 수 없거든. 생일 축하해. 걱정하지 마. 넌 내게 10만 원이랑 선물을 빚졌으니까. 잊지 않을게. 아, 그건 그렇고 쓰레기통은 닫아줘. 마당에서 끔찍한 냄새가 나. 아, 똥오줌. 아,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아까 그 초록색 그 공기 이런 게, 지금 바깥인데 너무 추워. 이러다 엉덩이가 얼겠어. 내가 준 초코바 한번 먹어봐. 아니, 노엘은 애가 착한 건지 뭐 꽁꽁이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하, 다행이야. 하루만 더 굶으면 애꾸는 밀리가 될 뻔했어. 자, 음식을 한번 채워볼까? 애꾸는 밀리? 배고파서 자기 눈을 파먹었나 혹시? 어디서 나오는 애지? 이야, 든든하네. 노엘이 준 초코바. 아, 헤이즐넛이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먹는 소리 좋다. 초코바가 갑자기 급 땡기네. 어? 뭐야? 누가 노크를 했어. 필립, 거기 있니 얘야? 아, 이런. 또 발작 증상. 어? 신부님이 오셨네? 손님이 왔어. 아담스 신부님이야. 안녕 필,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께서 요즘 네 기분이 우울하다고 하셨어.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게 말해, 알았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주님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 널 위해 기도할게, 필. 부모님이 너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걸 잊지 말렴. 부모님을 생각해줘.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부님 차 좀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부엌에 헌팅 트로피가 엄청 많더군요. 드디어 가까이서 볼 수 있겠네요. 3년 전에 제이콥이 사냥하고 가져온 기념품이에요. 제이콥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아들 앞에 놔두고 뭐 하는 거야? 이 마을은 역 같아. 어? 뭐야? 진짜 엿이 돼버렸나 마을이? 어? 어머. 뭐야 이게? 필, 너에게 큰 실망을 했어. 이 방에서 반드시 널 나가게 할 거야, 알겠어? 아빠의 환상인가 봐. 안 돼! 아빠가 사냥을 좋아했다고 했잖아. 근데 아까 포수 차림으로 나왔으니까 저 그림자가. 배야. 왜 토하지? 이건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죽을 것 같아. 어제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온라인으로 의사라도 찾아야 하나? 너무 아파. 조금만 기다려보자. 괜찮아질 수도 있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늦은 시간이지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아. 파이퍼에게 도움 청하기. 노엘에게 도움 청하기. 파이퍼한테 도움 청해보자. 섬녀한테 더 이상 기댈 수 없어. 파이퍼, 파이퍼 깨어있니? 네 도움이 필요해. 너무 아파. 결국엔 노엘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나 보네. 혹시 깨어있니? 나 너무 아파. 배가 너무 아파서 토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지? 방에 약이 없어. 지금 아마 브라이언이랑 데이트 중일 텐데, 그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에서 나가야 해. 해낼 수 있어. 지금은 모두가 잠들었어.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진통제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좋아, 한번 해보자. 드디어 나가나요? 나가나요? 힘내 필, 넌 할 수 있어. 잠금을 먼저 해제해야 해. 연아야, 넌 할 수 있어 필. 아래층에 내려가서 약을 챙겨서 돌아오기만 하면 돼. 똥은 안 싸? 역시 급똥은 그 어떠한 질병도 무마시킬 수 있다니까? 지금 일종의 대인기피 증상이 있는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나와버리잖아. 똥이 만병통치약임 진짜. 헤드폰을 끼고 잠에 든 것 같아. 아이고 진짜 심각한데? 메스코. 설마 누구를 또 만나진 않겠지? 아빠의 사무실. 약은 화장실에 있어. 생각해보니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왜? 조금 나왔는데. 불이 켜졌어. 안 돼. 누구야? 로즈, 물 한 잔만 가져와 줄 수 있어? 알겠어.
그냥 화장실 들어가면 안 돼? 아, 들어가는 그 소리가 들릴 수 있겠구나. 헉, 갔다 갔다. 휴, 아슬아슬했어. 자, 움직이자. 너무 아파. 진통제를 찾아야 해. 뭐 맹장염 뭐 이런 거 아니야? 불도 키면은 들킬까봐 이런 걸 챙겨왔네. 케빈,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거 진통제 아니에요? 덜렁다크에서 많이 봤는데. 진통제. 그래, 바로 이거야. 부모님에게 들키기 전에 빨리 방으로 돌아가야겠어. 잠깐만, 다른 것도 볼 수 있나? 없네요. 좋아, 조심하자. 잠긴 건 아니지? 아이고, 어떡해. 껐어. 젠장, 아무도 듣지 않았겠지? 좋아, 필. 빨리 방으로 돌아가자. 뭐야? 켈리티디아 방에서 나왔구나. 네가 애낼 줄 알았어,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축하한다. 가족들이 좋아할 거야. 부모님이 맞네. 그지? 아니 근데 다시 방인데? 저게 실제 부모님이 저렇게 보이는 거라면 그래도 밖에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든 됐을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진짜 꿈인가? 젠장! 이 빌어먹을 악몽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저도 배가 아픈 건 꿈이었어. 그게 꿈이었다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은둔 생활을 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 어찌됐든 또 다른 하루가 찾아왔어. 그냥 내버려둬. 제이코, 필은 파이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왜? 파이퍼? 필도 가족이야. 가족이면 파이퍼를 찾는 걸 도와야지. 파이퍼가 실종됐어? 이번엔 짐까지 챙겨갔어. 가출했구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럼 어쩔 수 없지. 가족을 지옥에서 찾으라고 해. 이틀 전에 남자친구의 팔을 부러뜨렸는데 이젠 가출까지 하다니. 파이퍼가 제이크를 밀었는데 팔을 딛는 과정에서 부러진 모양이야. 불쌍한 제이크. 너무 창피해. 그쪽 부모님은 우리가 야만인을 키웠다고 생각할 거야. 자식 두 놈이 문제만 일으키니. 에휴, 당신이야말로 시간 낭비야. 그래, 그냥 내버려 두자. 잠을 처자거나 게임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해. 저 무능한 자식. 빌어먹을. 파이퍼 정신 차려해. 지금 대화 가능해?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는데 파이퍼가 집을 가출했대. 네가 대신 좀 찾아줄 수 있어? 이러는 거 아니지? 지금까지 챙겨갔다는데 아마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걱정돼. 이게 뭐 고민 상자도 아니고. 왜 그래, 뭐? 노엘한테.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돈이 떨어지면 집에 돌아올 거야. 이번엔 느낌이 좋지 않아. 파이퍼가 좀 예측할 수 없는 애잖아.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거 아닐까? 아니, 남자친구랑 싸웠대. Oh my god. Oh my god. Hall. 파이퍼도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게다가 오빠인 나마저 없으니. 대화 상대가 필요한 건 아닐까? 전문가라든가. 젠장, 우리 지금 빌어먹을 가족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 교회가 있는데 굳이 전문가가 필요할까? 알겠어. 소식이 들리면 알려줄게. 노엘이 진짜 성격이 착한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예. 필의 여동생 파이퍼가 가출했대요.
또 가출했다고? 지난달에도 가출하지 않았나? 라너 부부가 정말 안타깝네. 두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 거야. 오늘도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네. 어, 브라이언. 안녕 노엘. 안녕 브라이언. 집에 맥주가 부족해. 의붓 아버지가 화내기 전에 맥주를 6백 사가야 해. 맥주는 저쪽에 있을 거야. 브라이언, 어제 함께 해줘서 고마워. 정말 즐거웠어. 아, 결국엔 데이트를 했군요. 애니콘에 대해 생각해봤어? 나랑 같이 갈 거야? 너 같은 애니광이 많을까봐 살짝 두렵긴 하지만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당연히 가야지. 고마워. 고마워. 분명 즐거운 시간이 될 거야. 너 내 동료가 되라. 점점점. 혹시 이 대사 알아? 왜 뭔데? 부끄러움을 잘 안 타는 편이지? 어느 정도는? 유륜양 의상을 입을 수 있지? 유륜양이 옆에 있으면 주네코 코스프레를 뽐낼 수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한번 입어볼게. 네가 행복하다는 건 뭐든지 할게. 고백 아니야 고백? 고마워. 빼는 거 없기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야시 씨. 안녕 브라이언. 노엘 잠깐 얘기 좀 하자. 사무실로 오렴. 네 엄마.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만나서 반가웠어 브라이언.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실수로 음료수를 다른 선반 위에 올려놓은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실수를 하겠냐? 금방 갔다 올게. 왜 이렇게 분위기 잡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의자에 앉아. 얘기할 게 있어. 다른 건 클릭할 수 있는 게... 나갈 수 있네. 나가야지.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야겠어. 심각해 보이는데. 네 아버지의 새 애인인 페이스에게 전화가 왔어. 아, 그래요? 네 아버지가 지난 몇 주 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폐에서 암이 발견됐대. 엄마. 미안하다 얘야. 이미 전이 된 상태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어머, 갑자기 이렇게? 와씨, 나 진짜 암 검사 한번 받아야겠다. 흠. 너희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답장을 안 보내는 거지? 아씨, 답장을 할 상황이냐고 지금.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탐차 스토커! 입딱 천말 포위! 스토커다 스토커. 피해. 답장을 늦게 해서 미안해. 울먹이고 있어. 마음을 추스리느라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일 있어?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야.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 아휴 이런. 정말 미안해 노엘. 난 내일 시카고로 떠날 거야. 아버지의 곁에 있어야 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 물론 아버지가 미웠지. 바람을 피우고 엄마를 힘들게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 말이 맞아. 언제 돌아올까요? 모르겠어. 한 40년 뒤? 이런 미친. 그냥 나 안 보고 싶다고 핑계대는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함께 있고 싶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 그냥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몇 개월이라고? 아니, 노엘 잠깐만. 난 다음 학기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예정이야. 그리고 브라이언이 나 대신 가게에서 일을 할 거야. 응? 엥? 브라이언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브라이언이라고? 안 돼! 그 멍청이가 날 굶겨 죽일 거야! 제발, 제발 날 떠나지 마! 나랑 같이 있어줘! Stop. 힐, 그만해. 너 없인 살아갈 수 없단 말이야. 여기서 날 걱정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야. 어쩌라고 필.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똥말이 온가 보다. 안 돼, 널 잃을 순 없어. 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연마가 필. 난 널 좋아하지만 넌 너무 이기적인 개자식이야. 와! 속이 뻥! 갓겜이네, 씨. 부탁이야, 노엘. 네가 떠나면 난 결국 미쳐버리고 말 거야. 안 돼. 안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 네 덕에 버틸 수 있었다고. 제발 이곳을 떠나지 마. 내가 더 잘해줄게.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줄게. 진짜. 안 돼! 아, 그 와중에도 못 나가네? 뭐 하는 짓이야, 필.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다신 그러지 마! 진짜 이럴 순 없어. 어이씨, 미친, 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지금처럼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야. 격려하고 있는 거네? 해? 야, 이건 진짜 심각한 정신병인가 본데? 필, 기억해. 어? 아까 내가 퍼즐 맞췄던 게 파이퍼인가봐. 여동생 얼굴인가 본... 어? 어머. 뭐하고 있어, 필? 날 무섭게 했잖아, 빨리 답을 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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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은 거야? 뭐 누구예요?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어요? 집에서 있었던 일. 어, 드디어 과거가 밝혀지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뭐 유추를 할 수 있는 요소조차 없었어가지고. 기억해내. 괜찮아? 너무 억울해요. 아버지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젠 필이 개자식처럼 행동해요. 내가 떠난다고 말했더니 미쳐버렸어요. 필이 화가 엄청났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할까봐 걱정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 괜찮을 거야. 그 와중에도 필 걱정을 하네, 진짜. 시카고로 이사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야.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필이나 다른 사람이 망쳐선 안 돼. 알아요. 하지만 제 유일한 친구예요. 제 도움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거예요. 진짜 천사냐 너? 알겠어. 필이 자해를 할 것 같으면 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경고를 해야 해. 안 돼요. 필을 방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올 거예요.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보다 필을 잘 알잖아. 그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지.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엄마 말이 100번 맞긴 해. 그지? 전화해볼게요. 전화를 안 받아요. 파이퍼를 찾으러 간 거 아닐까? 피레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요. 알겠어. 시간이 늦었으니 나도 같이 갈게. 진짜 참된 어머님이시다. 아이고 얘는 계속 이러고 있네. 어떻게 필 파이퍼다. 필 여동생이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된 게? 이제 기억나? 뭐지? 보수정류장 벤치에서 자고 있는 파이퍼를 발견했습니다. 파이퍼는 로스앤젤레스행 야간 버스를... 설마 파이퍼 죽었어요? 파이퍼가 죽어서 밖을 못 나간 거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파이퍼만 유일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잖아. 그 노엘도 카톡으로만 얘기를 했지 파이퍼는 벽 너머로 목소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였잖아. 아닌가? 일단 보자. 파이퍼는 로스앤젤레스행 야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세상에 파이퍼. 야 기껏 왔는데 한 소리가 멍청한 년이라니.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방송국의 사건이 해결됐다고 말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콥씨, 파이퍼를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마세요. 제 딸 다이앤도 파이퍼랑 동갑인데 뭐라고 해야 할까. 애들이 지금 사춘기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해요. 항상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게이브. 참 진짜 부모가 문제다. 파이퍼에게 수프를 갖다 줄까요? 배가 고플 거예요. 안 돼, 주지 마. 한 번이라도 가족처럼 식사를 좀 해보자. 네 여동생을 이리 끌고 와서 의자에 앉혀, 당장. 아버지 말씀 들었지? 아니 엄마도 똑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그러니까 존나 방광자야. 엄마가 맞서 싸워야지. 나 움직일 수 있네. 왼쪽으로 가야지. 응, 안 가자지. 설마 아빠한테 두들겨 맞나? 여기에서? 야 지금 보니까 저희 아까 그 부엌에 그거 사슴. 근데 아까 뒤에 그 막 내가 정신 혼란스러울 때 사슴 얼굴이 나왔었잖아. 피 묻은 사슴. 술록 박제된 거. 머리를 기르고 싶지만 아빠가 허락하지 않아. 하루빨리 공부를 마치고 이 정신병원을 떠나고 싶어. 파이퍼를 데려와야겠어. 매일 저녁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사냥용 무기를 닦으셔. 우리에게 신경 좀 써주시지. 아 그러니까 내 말은 파이퍼가 얻어맞아서 파이퍼가 죽는 거 아닐까? 저녁을 먹지 않고 그냥 자고 싶어. 파이퍼! 나야, 문 열어. 지금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엄청 화내실 거야. 파이퍼? 좋아, 들어간다. 설마... 하,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빠한테 얻어맞은 정도가 아니라. 왜 방에 없어? 방에 파이퍼가 없어. 또 가출한 건가? 저녁을 먹지 않고 그냥 자고 싶어. 뭐야, 어디 간 거야? 어? 어머. 응? 어머? 뭐 하는 거야? 헤이. 어머. 잠시만요. 피를 한번 불러볼게요. 응답이 없네요. 초인종을 누르는 게 어때? 나 움직일 수 있네. 안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데? 쥐인가? 으흐, 냄새. 생명력이 엄청나네요. 이 추위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정말 빈티지하네요. 라너 가족은 우편함을 자주 확인하지 않나봐요. 저기요, 라너 씨? 세상에 엄마. 힐이 좋은 차로 발견되면 어떡하죠? 힐이 죽은 걸 발견하고 영안실로 보낸 거면 어쩌죠? 아니면 필의 부모님은 파이퍼를 찾으러 갔고 집안에서 필 혼자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안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얘야,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 안 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엄마,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열쇠가 분명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휴, 결국 감옥 가게 생겼네. 여기 아닐까? 이곳엔 열쇠가 없어요. 전 이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좋아하지 말고 열쇠 찾으라시라고요. 여기 있나요? 어? 열쇠를 숨기기 좋아 보이네요? 머리를 어떻게든 분리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박살! 노예! 열쇠다. 역시. 아, 클 줄 알았어. 똑똑한걸? 그래, 들어가라. 나였으면 얘랑 진짜 결혼 쌉가능이다. 어머님도 마음에 들고.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바깥에서 대기해주세요. 누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필이 엄마를 보면 화낼지도 몰라요. 누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오는 게 보이면 소리를 쳐주세요. 너 많이 해본 솜씨다. 눈치가 좀 없는 거 빼면은 힐? 아, 이 냄새는 뭐지? 전등 스위치는 어디 있는 거지? 설마 부모님도 전부 다 유령이었어? 야, 파이퍼뿐만이 아니라 진짜 다 죽었나봐. 그래서 내가 밖을 못 나갔나봐. 집이 버려진 지 지금 한참 된 것 같은데? 와, 소름 돋음. 뭐해? 빨리 누르시라고요. 어. Oh my God! 헐. 와, 미친. 와,
옷. 헤이. 또 정전이 일어났잖아. 로즈, 손전등은 어딨어? 과거의 기억이었어, 이 멘트가. 파이퍼 뭐 하는 거야? 파이퍼 안 돼! 세상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라. 아, 이 깨진 조각이. 헐, 천장 구멍이. 피 묻은 사슴박자가.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기억나? 그림자가 계속 반복해서 묻는다.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봐 두렵다. 일어서. 야, 이건 씨. 아, 나 필이 다시 보여. 아, 너무 불쌍해. 눈물 날 것 같아. 아. 아, 진짜 미치겠다. 너 열심히 버티고 있었구나.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래층으로 가야 해. 답을 찾아야 해. 아버지, 어머니, 하이퍼. 머릿속이 여전히 흐릿하다. 많은 이미지가 겹쳐 보인다. 머릿속으로는 이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아무도 없나요? 파이퍼가 아버지 사무실에서 사냥용 소총을 들고 나왔던 게 기억난다. 부엌으로 가보자. 파이퍼가 퓨즈 박스를 건드렸던 것도 기억난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괴물이야! 아니, 이걸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아니야, 난 아버지, 어머니, 이럴 수가. 하이퍼, 나한테서 떨어져!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말도 안 돼.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이제 기억이 나.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건 하지만 이해가 안 돼. 가족들은 분명 살아있었어.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노엘, 날 도와줘. 부탁이야.
이런. 노엘, 난 봤어. 파이퍼가 총을 들고 나오는 걸 봤어. 내가 막았어야 했어. 피! 노엘, 무슨 일 있니? 세상에. 엄마 빨리 경찰 불러줘요. 아, 얼굴에 눈이 세 개였는데 그게 총알 구멍으로 생긴 구멍이었고. 아.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저 남자의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할 거야. 아무래도 여자애가 부모를 살해한 것 같아. 그런 다음 무기를 스스로에게 겨냥한 거지. 완전 학살 현장이나 다름없어. 존스톤 사건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야. 존스톤 사건도 벌써 15년 전 일이라고. 남자의 방을 봤어? 완전 엉망이었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안타깝네.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후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난 저 애를 탓하고 싶지 않아. 자, 이제 이 구역을 봉쇄하자.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해서 미안해요.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겠어요? 진술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아, 보안관님, 피는 괜찮을까요? 의사가 쇼크와 탈수 상태라고 이야기했지만 회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이웃에게 벌어졌는데도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자책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침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오늘 밤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불쌍한 필, 그는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가 숨어있던 안전한 장소는 그의 상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문과 창문을 단단히 닫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옷장안과 침대 밑을 살펴보세요. 어둠 속에 어떤 공포가 숨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Midnight Scenes였습니다. (웃음) 아, 진짜 계속 눈물 나려는 거 참고 열심히 더빙했다. 내 자신 장하다. 와, 아,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요. 근데 뭐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상의 이야기니까 너무 과몰입하지 말자 얘들아. 진짜 너무 재밌었지만 빨리 훌훌 털어버려. 아이고, 지금 훅폭풍이 너무 센 것 같아. 아, 재밌었다, 그지? 아, 지금까지 나왔던 진짜 떡밥인 줄도 몰랐던 요소들이 갑자기 싹 정리가 되면서 내 뒤통수를 빡 때리는데 진짜 와, 얼얼하더라. 기가 막혀요. 잘 만들었네. 자, Midnight Scenes A Safe Place 라는 게임이었고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너가 소녀